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외과의 임상조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백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외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과라고 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해서 필수 의료 중에 하나인 과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필수 의료라는 것이 정말 사람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료과인데 요즘에는 많이 힘들게 일해도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필수 의료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필수 의료라는 뜻 그대로 외과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외과 의사는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맹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10년 뒤에 맹장이 터지더라도 맹장 수술을 지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그 정도로 외과 의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외과는 물론 수련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외과의 장점은 환자의 회복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 외과 의사인 저의 그런 술기가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그 수술을 통해서 환자가 잘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그 뿌듯함은 정말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의 이 외과 의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시라면 이 외과 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입원 문항에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외과를 선택을 했는데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아니면 손으로 뭔가를 고치거나 성과가 눈에 보이고 또 그리고 새로운 기기나 뭐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적용했을 때그 성과가 눈으로 보여짐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외과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외과가 3년제로 단축되어서 세부 전공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3년제로 일단 전문의의 취득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세부적으로 전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외과 기술로 술기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의 진료를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절약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의 장점을 꼽자면 다양한 임상 증례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빅5 병원에서는 특히나 뭐암 병동에서 뭐 악성 질환을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뭐 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해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볼수 있는 많은 질환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병원에서는 악성 질환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볼수 있는 양성 질환, 그리고 또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응급 질환, 그렇다고 해서 이식 환자들을 또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식 환자들도 볼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증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병원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하지는 않는 업무 로딩이 또 그에 따른 장점이고요. 각 연차에 해당되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없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병동에는 각 분야마다 전문 간호사들도 배치되어 있고 각 분야마다 또 세부로 업무를 나누어서 맡아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 로딩이 많이 분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규모에 비해서 다양한 술기 교육이 가능한데요. 유방초음파라든지 대장내시경은 1대1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방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시절에 배우기는 많이 어렵고 일단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보통은 취직을 한 이후에 따로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유방초음파를 직접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리고 대장내시경실을 외과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내시경실이 있어서 대장내시경을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을 1대1로 임상 상황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과에 묻지 않은 대장 내시경 교육 기회가 있는 것이 또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사는 곳에서 그 집단의 분위기인데요. 건국대학교 병원 외과의 의국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해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니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외과 전공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건국대병원 외과에 지원하시면 10명의 아버지와 3명의 어머니를 두신 자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필요하고 또 관심이 필요하고 또 많은 배움이 필요하신 모든 예비 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